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습니다. 오늘은 상법 전문 재상일 법률사무소 대표 재상일 변호사를 초청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예 연말이라 바쁘시죠? 아, 예. 네. 재상일 변호사와 함께 이 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주제를 오늘 준비해 오셨는지요? 오늘은 커뮤니티 프로퍼티하고 세퍼레이트 프로퍼티의 차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 커뮤니티 프로퍼티와 세퍼레이트 프로퍼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뭐고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는 뭡니까? 50개 중에서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제 9개주가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등입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부가 이제 결혼한 사이에 모은 재산은 네. 모든 것은 이제 공동 재산이다. 50% 공동 재산이다. 네, 네. 자동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커뮤니티 프로퍼티입니다. 네. 그럼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는 뭐냐면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는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아닌 것이 그러니까 세퍼레이트 프로퍼티입니다. 결혼 전에 결혼할 때 갖고 들어온 거라든가. 그런 거는 세퍼리티죠? 예, 그렇죠. 이제 네. 만약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뭐 빌딩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그 빌딩은 이제 일단은 세퍼리티 프로퍼티로 간주가 됩니다. 간주가 되는데 네. 이제 세퍼리티 프로퍼티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부가 이제 같이 또 뭐 빌딩 경우는 좀 덜하지만은 네. 비즈니스다. 그래서 뭐 제가 식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식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같이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다. 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비즈니스는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라기 하기보다는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그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커뮤니티 프로퍼티고요. 또 하나는 세퍼레이트 프로퍼티인데 굳이 뭐 보통 번역으로 자면 하나는 공동 재산, 또 하나는 개인 재산이 되겠는데 이제 이걸 이런 주제가 나온 거는 벌써 사이가 좋을 때 부부가 사이 좋을 때 하등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깨져서 이혼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 예, 맞습니다. 우리 거냐. 예, 맞습니다. 네. 사이 좋을 때는 뭐 서로 뭐 다 네 거 내 거 없으니까 그렇죠.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이혼하거나 또 이제 또 유사한 문제 같은 거 정리할 때 네. 커뮤니티 프로퍼티냐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냐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에도 종종 전화가 오세요. 가령 뭐 집이 우리 저기 남편 이름으로밖에 안 돼 있는데 네.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게 내가 재산권이 있느냐? 네. 그럼 이제 결혼을 하신 동안에 산 집이고 또 모게지 페이밍이라는 모든 것이 이제 서로 벌어서 페이밍을 한 것이면은 사실 타이틀이 누구 이름으로 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이제 집을 샀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등록은 남편 이름으로만 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면 부인은 소유권이 없냐?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어떨 때는 뭐 한 분이 크레딧이 안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타이틀을 두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이름으로 했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있는데 그 프로퍼티가 그 집이 되든 뭐 빌딩이 되든 한 분 이름으로 돼 있다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 오너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50%는 스파우스, the other spouse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이게 미국이 참 괜찮은 나라예요. 이제 그 워싱턴주는 네. 그런데 50대 50. 예.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오리곤주는 세퍼레이트 프로퍼티입니다. 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오리곤에 계신 분도 들으실지는 몰라도 네. 오리곤은 이름 있는 분이 100% 주인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예. 100%. 네, 예. 워싱턴 주법을 틀리면서. 그러면 결혼할 때 아니면 예. 결혼 후에도 집 사거나 이럴 때는 악착같이 내 이름을 올려야겠네요.
네. 아, 그렇죠. 그렇게 네. 하시는 것이 이제 안전한데. 그게 안전하죠. 네. 오히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내가 재산이 있는데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다 아니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네. 이제 가진 재산인데 와이프한테 주고 싶진 않다. 이걸 나누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제일 확실한 것은 이제 separate property agreement라고 해서 예. 아예 계약서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아. 네. 내가 지금 당신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재산은 separate property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한테 가지 않는다. 아,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예. 뭐 상대방에서는 조금 찝찝한 계약서일 수 있지만 뭐 어차피 그런 것에 욕심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네. 뭐 사인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종종 커뮤니티 프로퍼티 어그리먼트라 하거나 아니면 세퍼레이트 프로퍼티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네. 부부 사이에 미리 합의를 보는 서류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주 이거 흥미로운 테마인데요. 또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 좋을 때나 부부지 헤어지게 되면 원수처럼 바뀌잖아요. 그래서 네 거냐 내 거냐 우리 거냐 네. 뭐 이런 문제가 분명히 깨어질 때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커뮤니티 프로퍼티와 세퍼리트 프로퍼티 이 문제에 있어서 제기되는 어떤 문제점들이 뭐가 있나요?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뭐가 있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월급 같은 경우. 월급. 네. 네. 남편분이 밖에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아주머니는 여자는 이제 집에서 예, 집에서 뭐 살림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남편 버는 월급의 반은 아하. 여자 겁니다. 비록 집에서 살림을 했어도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살림에서 네. 열심히 참 뭐 밥 해주고 뭐 같이 살아줬는데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월급으로 뭐 하다 못해 이 여자는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골프로만 친다 네, 네. 하더라도 남편 월급의 반은 여자 겁니다. 그래서 아. 이 남편이 월급을 많이 받고 재산을 많이 모아서 그 돈으로 뭐 빌딩을 사고 해서 실제로 여자가 거기에 컨트리뷰트 한 게 없다.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전혀 도와준 게 없고 여자는 오히려 뭐 더 놀러 다니고 네. 맨날 놀러 다니고 오히려 바람을 폈다. 네. 예. 네. 남편은 개미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네. 집도 사고 이제 빌딩도 사고 다 했는데 여자는 오히려 지난 5년 10년 동안 놀러만 다니고 아주 네. 그냥 예? 전혀 도움을 안 줬다고 하더라도 어허. 50%는 네. 그 여자 겁니다. 단 워싱턴 주입니다. 그거는. 예. 그렇죠. 어닝 뭐 이런 그 소득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뭐 남편이 보러 오는 거. 그런데 거꾸로도 있잖아요. 요즘은요. 예. 남편이 집에서 애들 보고 살림 먹고요. 예. 와이프가 나가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아, 그렇죠. 예.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데요. 예. 양쪽에서 다 같이 따로따로 나가서 벌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합쳐서 반. 합쳐서 반. 예, 아, 합리적이네요. 이제, 네. 뭐 상당히 합리적이죠. 뭐 꼭 그 돈 버는 사람만의 재산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사실은 뭐 그곳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언젠가 이렇게 텍스 보고를 할 때 보니까요. 그 어느 회계사, 미국 회계사가 제 와이프는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와이프는 뭐냐? 그래서 아이 하우스 와이프 집에 살림한다 그랬더니 딱 쓰는 게 뭐라고 쓰냐면 도메스틱 엔지니어라고 딱 쓰더라고요. 아니 엔지니어 아니다 이 사람은 그랬더니 아니다 가정을 살림하려면 이 엔지니어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된대요. 도메스틱 엔지니어라고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나름대로 건 비즈니스 못지않게 이러는 건 못지않게. 힘이 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결혼 생활 중에 생기는 재산 또 earnings, income은 이 워싱턴 주에서는 커뮤니티 네. 프로퍼티라고 생각하시면은 제일 안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동 재산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무슨 유산 같은 거 받은 거는? 아 유산이나 네. 선물 받은 상속 받은 거 네. separate property입니다. 아 그건 따로예요. 예, 그래서 상속을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한테 뭐 100억의 재산을 남겨주셨다. 아하. 예? 그러면 이 우리 이제 집 사람이 그러면 50억은 집 사람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군요. 예, 상속 받은 것은 100% 상속 받은 사람의 재산입니다. 아 그건 또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누가 뭐 또 친한 친구가 저한테 네. 선물을 줬다. 아하. 뭐, 네? 새 차를 선물을 받았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없겠지만. 근데 그러면 그 선물 받은 것에 반은 우리 와이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군요. 선물 받은 것이나 상속 받은 것은 받은 사람의 100% 재산입니다. 아하. 그거 싸우면 안 되겠네요. 아니, 뭐, 예. 예를 들면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때 저 사람이 100억을 갖고 있는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으면 그 나머지 반은 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뭐 법적으로 그게 내 재산이 되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유산 받은 것은 separate property로 간주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와이프가 그 할아버지한테 엄청난 상속을 받았는데 그건 다 내 거 했다가는 큰 실수일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결국에는 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separate property하고 separate property가 이 섞여버리면은 community property가 하고 섞여버리면은 네. 그게 또 community property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100억을 네. 받았는데 나중에 살다 같이 살았다고 섞여질 수 있나요? 아 이제 그걸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0억을 네. 받았는데 어카운트에 네. 넣어서 이제 그냥 제가 알아서 트러스트에 넣었다든지 해서 그냥 거기서 나오는 인컴으로 살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이 부부가 또 사업을 하다가 그 돈이 뭐 들어가고 그 나가고 돈으로 같이 사업을 한다. 예, 뭐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로는 코밍글링이랍니다. 코밍글링. 코밍글링. 아, 예, C O M M I N G L I N G. 해서 코밍글링이라고 하는데 네, 어렵네요. 단어가. 네. 그래서 네. 그게 separate property를 커뮤니티 프로퍼티처럼 부부가 같이 막 쓰기 시작하면은 네.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separate property가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돈에 좀 욕심 있는 분들은 이거 분명히 해줘야겠네요. 그 돈을 쓰지 않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든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대로 미리 계약서를 받아놓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부부간에 좀 이렇게 야박하게 하는 것도 좀 곤란하잖아요. 아, 뭐 물론 그렇죠. 물론 네. 그런데 아, 글쎄요. 저희들을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서류로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있는데 뭐 어차피 조심스러우면은 서류 하나 준비해 놓는 게 낫겠죠. 나은데 뭐 양쪽 다 별로 편안한 마음으로 사인하지는 않죠. 그렇군요. 이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기프트 얘기하셨는데요. 선물 받는 거. 워싱턴 주에서는 기프트에도 무슨 그 금액 상한선 같은 건 없나요? 누구한테 내가 기프트를 받았다 하면 기프트는 뭐 100만 불, 1000만 불을 받아도 기프트인가요? 예. 이 기프트는 이제 선물 받는 건데 네. 재밌는 게 기프트는 인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만약에 뭐 이 제가 아는 분한테 5밀리언을 갖다 선물로 그냥 줬다. 제가 워낙 부자라서 워낙 부자라서 뭐 5밀리언은 네. 뭐 그냥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5밀리언 선물을 줬다 그러면은 네. 받는 사람은 택스가 없습니다. 택스가 없어요? 예, 기프트는 택스가 없습니다. 오. 예, 기프트는 받는 사람의 소유 재산이고 그리고 또 5밀리언에 대해서는 인컴이 아니기 때문에 기프트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럼 그거는 이제 그냥 택스가 없습니다. 아니 기프트로 들어왔지만 돈으로 받으면 결국 인컴 받은 거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컴이 아닙니다. 그래서 택스는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택스는 낼 필요 없다. 예, 예. 기프트는 오, 인컴이 아닙니다. 오, 그렇군요. 예.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어요. 또 재밌는 게 네. 기프트인 경우는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네.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김철수한테 내가 내일 뭐 이렇게 100만 불 줄게. 나의 좋은 친구니까 100만 불 줄게 하더라도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글로 써서 이메일로 내가 네. 내일 100만 불 줄게 나 당신 너가 나의 너무 40년 50년 동안 좋은 친구였으니까 고마운 뜻으로 100만 불 내가 준다 네. 아니면은 내 유언장에 너 100만 불 주라고 썼다 그랬는데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캔슬해버렸다 아하 그러면 반대쪽에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준다고 했는데 안 왔다. 준다고 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안 돼요? 예. 그렇군요. 왜냐? 예.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은
계약이란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차를 팔았으니까 내가 그 차값에 뭐 10,000불을 준다, 20,000불을 준다. 근데 네. 이 기프트는 원웨이입니다. 아하, 일방적인 거라. 예. 너가 나한테 너무 좋은 친구니까 그냥 100만 불 줄게. 그게 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니면 또 집에서 또 와이프가 펄펄 뛰고. 그렇죠. 그리고 유언장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죽으면은, 김철수한테 100만 불 줘라 했다가 네. 한 몇 년 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바꿔버리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프트는 받는 사람은 인컴 텍스를 안 내도 되고 또 세퍼레이트 네. 프로퍼티니까 상당히 좋은데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니타임 또 캔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프트를 좀 가까운 친척이 내가 사는 게 좀 이렇게 좀 어렵고 그래서 매월 뭐 한 1,000불씩 기프트라는 명분으로 줬다면 그건 인컴이 되나요? 아니면 계속 기프트인가요? 일방적으로 준 거기는 한데 이제 매월 준다. 기프트를 주는 사람이 네. 기프트를 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비즈니스 디덕션으로 뭔가 그 돈을 뭐 렌트비 내는 식으로 준다든지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그 기프트 주시는 분이 디덕션을 본인 텍스 리턴에 이용을 하면은 네. 그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인컴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아니면 그냥 1,000불 책을 보내드리지만은 제가 텍스 보고에는 디덕션을 안 하고 그냥 드린 것으로 하면은 그런 받는 분은 인컴이 아닙니다. 세금 내실 필요도 없고. 그러면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매달 그렇게 기프트를 해도 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 대신 디덕션적을 하지 말고 그렇죠. 줘야만 되는군요. 예,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기프트면은 주는 사람이 한 달 빠졌다고 받는 사람이 또 컴플레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커밍글링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세퍼레이트 프로퍼티였던 것이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 프로퍼티 공동재산으로 바뀌었다. 이거 나중에 변호사끼리 서로 싸우고 그 정확하게 이게 누구 건지 구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은 안 생길까요? 아, 그럼요. 이혼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혼할 때 당연히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재산이 많고 여자는 재산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예. 여자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separate property의 일부는 community property라고 해서 거기서 50%라도 챙기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는 안 주려고 아니 이거는 전혀 관계 없다 이건 내 거니까 이건 내 거잖냐 가지고 있는 집은 반은 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나올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분쟁이 될 수 있는 게 유산 상속 문제에서 네. 커뮤니티 프로퍼티냐 separate property냐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이 제 이름으로 돼 있다. 네.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와이프 이름은 빠져 있는데 제가 이제 죽으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뭐 누구누구한테 주라. 와이프가 아니고. 예, 누구누구한테 주라 그러면은 그러면 그 집이 커뮤니티 프로퍼티면은 네. 50%만 그 사람한테 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10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free and clear. 네. 10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타이틀이 제 이름으로밖에 안 돼 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근데 제가 죽으면서 100만 불 그 집을 김철수한테 다 주라. 그럼 그게 만약에 그 집이 separate property면은 네. 100만 불이 그 집 다 100%가 김철수한테 갑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 집이 커뮤니티 프로퍼티다. 결혼한 사이에 결혼했을 때 집을 산 것이고 페이먼트도 뭐 서로 벌어서 페이먼트 한 것이고 이름 자체는 세상 이름으로만 돼 있지만은 네. clearly 커뮤니티 프로퍼티다. 그러면은 50%는 뛰고 와이프가 가지고 그렇군요. 50%만 50만 불만 김철수한테 가는 겁니다. 네. 자, 오랫동안 산 부부들이 헤어지면서 이런 돈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건 좋아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법적으로는 이렇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스테이트 플래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예처럼
그게 또 부부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고, 부부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자식들도 싸우거든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새 결혼을 해서, 결혼을 새로 해서, 이제 새 엄마가 들어왔다. 어허.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죽으면서, 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뭐, 100% 다, 애들한테 안 주고, 100% 다 이제 새엄마한테 주라 그러면은 네. 예.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싸움 나겠네. 이제 문제가 네. 원래 뭐가 세 커뮤니티 프로퍼티고 네. 뭐가 세퍼레이트 프로퍼티고 여러 가지 이게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 이건 아주 싸움이 커지겠는데요. 그렇죠. 또 전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엄마 말고. 그래서 이제 네. 그 커뮤니티 프로퍼티냐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냐에 따라서 상속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해 놔야 되나요? 아, 이제 뭐, 커뮤니티 프로퍼티 에그리먼트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유언장에 클리어리 잘 설명을, 명시를 하시면은 그거 나중에 와서 싸울 때 네. 서로 이제 오해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준비하실 수 있는 거는 많습니다. 근데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사실 나 죽으면 뭐 그만 잊어하고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 죽은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돈 문제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거는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산 그 정리 과정에서 네.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형제와 부모도 싸우고요. 네, 네. 형제들끼리.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싱턴 주 특히 워싱턴 네. 주 같은 경우는 모든 재산이 유언장이 없을 경우는 그냥 다 100% surviving spouse. 그래서 제가 죽으면은 100% 다 와이프한테 갑니다. 애들한테는 하나도 안 갑니다. 아하. 예. 그렇구나. 제가 유언에 예를 들어서 유언에 아, 내 50%는 내가 죽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50% 재산은 내 재산은 우리 저기 수영이 지영이한테 가라. 그러면은 50%는 와이프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또 50%는 제 이제 아들들한테 네. 가는 걸 되지만은 만약에 제가 유언이 없이 유언이 없이 죽었다. 예. 그러면은 100% 다 자동적으로 네. 우리 저기 집사람한테 갑니다. 그건 뭐 잘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법으로도 뭐 제가 봐서 상당히 합리적인 예, 상당히 합리적인 네. 법이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에.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들 그러니까 저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그냥 같이 죽었다. 네. 그럼 100% 다 또 아들들한테 갑니다. 아, 그렇군요. Equal shares. 반반. 둘이면 반반, 셋이면 네. 3분의 1씩.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돈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참, 열이 좀 오르네요. 자, 오늘 하여튼 커뮤니티 프로퍼티와 세퍼레이트 프로퍼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상법 전문 최상일 법률사무소 대표이신 최상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죠. 저희 회사 번호는 425-373-9922입니다. 373-9922. 네. 425-373-9922. 373-9922번.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걸로 전화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연말 연시 잘 보내십시오. 네, 새해 또 건강하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